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축구 선수 이강인이 프랑스 리그 1의 명문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신들은 이강인은 이미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다면서 장기 계약을 맺기로 PSG와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등 재학생들이 등교길 참변을 막기 위한 학교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김명애 총장이 사퇴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비역 장성들이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발언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인 시위는 오는 16일까지 릴레이로 진행됩니다.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인데 조국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서울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인데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는 3년 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교수로서의 직무만 정지시켰습니다.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강의는 할 수 없도록 한 건데 당시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 절차를 보류한 겁니다.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이후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파면 결정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리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 입장이란 글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파면 결정에 불복하며 명예 회복을 위해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조 전 장관은 서울대를 상대로 교원 소청 심사 등 불복 절차와 함께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장관은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인데 내년 총선 전까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려워서 출마도 가능해졌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1심까지 걸린 시간은 3년 2개월입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는데 김 판사는 준비기일에만 상당한 시간을 쓰면서 1년 4개월간 사건을 잡고 있다가 휴직했고 이후 새 판사가 처음부터 사건을 검토하면서 판결은 하염없이 늘어졌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은 3년만 근무하는 관례를 깨고 김 부장판사를 1년 더 그 자리에서 근무하게 해 의도적 재판 지연 의혹도 샀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파렴치한 행위를 단죄하는 일이 이렇게나 오래 걸릴 일입니까? 지난달 25일부터 2심이 진행 중인데 내년 총선 전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김명수 사법부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조 전 장관에겐 총선 출마의 길이 열린 셈인데 조 전 장관도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양산에서 만난 뒤 없는 길을 가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 친문계에선 총선에 악재가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직접 그것도 민주당으로 출마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편입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의 늪에 다시 빠질 수 있다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에선 조국 출마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누구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야 된다. 여당 내부에선 내심 반기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내로남불 조국도 나오고 부동산을 망친 김현미도 나오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김상조 장하성도 나오고 다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대학교가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파면까지 뭐 3년 5개월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결국 일반적인 사건하고는 사뭇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제가 지금 그 처리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이제 그 기소가 되고 기소가 되면은 바로 기관 통보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1심 첫 재판도 잡히기 전에 이미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징계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게 교원이건 공무원이건 똑같은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직무 그 나라가 직무유기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오세정 그 총장에 대해서 2022년에 기관 경고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사안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교수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굉장히 특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도 상당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징계 절차가 열렸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는 사뭇 다른 절차를 지나왔다라는 거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예.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결정 자체는 늦었지만 최종적인 절차는 징계 수위 중에 가장 높은 파면이었던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좀 놀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대가 왜 다른 사건과는 좀 다르게 판단을 했을까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 지금 본인 주장처럼 조국 전 장관의 주장처럼 아직까지 유무죄를 굉장히 다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1심까지라고 보기 위해서 좀 미뤄졌다라고 볼 여지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하는 사건 자체가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재판 열리기도 전에 네. 징계가 난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난 그 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어떻게 보면은 조국의 이른바 허위 무사로서 사실상 징계 절차를 온몸으로 막아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측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서울대 측에서 이렇게 좀 징계 절차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지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3년 5개월의 그 절차적 시간만을 보면 너무 늦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기소가 되면 바로 징계 절차를 착수하고 징계 결정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무죄를 다투거나 법적 쟁점이 분명해서 실제 성급하게 징계 결정을 한 후에 판결이 다른 결과로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이 당사자가 첨예하게 어떤 다투는 사건에서는 적어도 1심까지는 징계 절차를 미루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 1심 결과에 따라서 또 항소심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까지 기다렸다 징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사례를 조국 교수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3년 5개월 만에 결정인데 이제 시급하다고 시간적으로만 보면 다소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징계 결정을 했는데 성급한 결론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실제 이제 재판이 3년 5개월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요. 1심 결과를 보기 위한 부분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1심 결과를 보면 징계 사유 중에 이제 그 장학금 부분만 그 징계 사유 중에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파면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조민 씨의 부산의전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초의 뇌물죄로 기소가 됐다가 청탁금지법이 인정이 됐고 과연 이게 청탁금지법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국 장관 스스로가 다투고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항소심 판결까지 충분히 기다려도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럴 것을 기대했는데 나온 어제 파면 결정이 좀 성급했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성급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조 전 장관의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에 본인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과 행정상 징계 절차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서로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상당 부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형사적으로 무죄가 나오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판결을 인정하는 케이스가 있듯이 형사적으로는 유무죄를 다툰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청렴 의무라든가 그런 것에 위반에 따르는 징계 절차는 완전히 달리 갈 수도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교원으로서 어떤 공무원들보다 어떤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안 속에서 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입시 부정 비리 그리고 또 뇌물 내지는 그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교원으로서의 어떤 그 연결성, 청렴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되기 전이라 한다 하더라도 파면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거의 3년 6개월을 기다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고 아마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예외 중에서도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던가 그런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굉장히 잠시만요. 아까 네. 그 조국 전 장관이 트위터에 뭐라고 올리셨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사건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주장은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는 수작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그 어떻게 보면 징계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하면 네. 오히려 증계 절차에서 나가서 본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세종시에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서 거기에서 변론을 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직접 진술을 하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증계 처분을 그 자리에서 그날 당일 사실 처분이 있거든요. 무혐의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 형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미뤄달라는 것은 사실상 본인의 어떤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안을 미뤘다라고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려운 것이죠. 네. 일단은 서울대 측에서는 파면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을 파면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보도된 바로는 조민 씨의 부산의전 장학금 600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에 아마 주된 징계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최초의 징계 사유는 이 장학금 문제가 있었고요. 사모펀드 운영 현황 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또 증거 은닉 교사 이 세 가지가 주요 징계 사유였는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장학금을 제외한 두 가지 사유는 실제 형사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유 중에 이제 한 가지 사유만 남은 건데 네. 서울대 아마 징계 규정상 5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일단 항소심에서 번복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500만 원, 600만 원의 장학금, 그 장학금의 성격도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고 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로 됐는데 이게 이제 파면 사유에 이를 정도냐에 대해서 징계 양정에 대한 부분도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3년 5개월의 기간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성급한 징계 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 사유 3개 중에 2개는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증거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장학금 600만 원 문제가 5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기 때문에 파면 이유가 됐다는 이유로 예.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 결국에 다른 사건에서 만약 이 사유까지 경합이 되어야만 파면 사유가 됐다고 하면 만약 1심 판결을 보지 않고 징계 결정을 해서 파면이 이루어졌다 이러면 다시 법원을 통해서 파면 취소를 다투어야 돼서 이 소송 이 절차나 이상 이 부분에서도 소위 말하는 소송 경제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징계 결정을 늦추는 수가 있거든요. 이번 사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너무 극히 예외적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도 방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간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서울대가 이렇게 늦춘 거는 어쨌든 이례적인 일인 거는 이제 맞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 전 장관이 1심 이 세 가지 판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징역형을 받았다. 그리고 만약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럼 자동 파면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징계 규정에 징역형이라고 해서 양정상 파면이라고 정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반드시 징계 양정 기준은 이제 공무원이나 별로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징역형을 1심에 선고받았다는 사유가 바로 파면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파면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교수로서 그리고 교직원으로서 만약 파면이 결정이 된다면 어떤 정도의 이제 불이익이 있습니까? 네, 군인으로 말하면 이른바 불명예 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명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20, 30년 동안 교수직을 불명예 제대했다는 점에서 가장 어떤 심리적 타격이 클 것이고 경제적인 타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그 파면될 경우에는 퇴직금에 있어서 예. 절반이 깎이는 겁니다. 퇴직금이 예. 보통 본인이 내는 돈과 국가에서 보조되는 돈인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평생 내는 월급으로 쌓아놨던 네. 그 부분은 받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나아가 신분상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그 임용되는데도 5년 동안에 대한 제한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 취직하는 것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신분적, 명예적인 그런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이제 명예 회복을 위해서 불복 절차를 밟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나가게 되나요? 일단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아마 소청 심사 청구를 할 거고요. 거기에서 소청 심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행정 소송 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행정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항소심 또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형사재판의 항소심 결과가 이 파면 취소 처분, 소청심사는 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정 이전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행정소송 절차에서는 항소심 판결 결과가 파면 취소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덕여대 총학생회 등 재학생들이 이 등교길 참변을 막기 위한 학교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학생들은 김명애 총장이 사퇴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학생들이 점거 농성 중이라고요? 네,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농성에 돌입한 동덕여대 학생 40여 명은 꼬박 하룻밤을 이곳 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총장실 복도 앞에 막을 수 있었지만 학교는 없었다는 피켓 등을 붙여놓고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 중입니다. 농성을 이끌고 있는 김서원 총학생 회장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학교는 없었다고 하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였습니까? 일단 이 해당 사고가 있었던 위치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제 경사로가 높다 보니까 이전부터 학우분들의 너무 위험하다. 여기 조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요구가 있었으면 이제 학교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 이제 사고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고였고 그리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렇게 오늘 하룻밤을 이렇게 꼬박 학교에서 보내셨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오늘 중으로 학교 측에 학생 요구안 발송해서 네, 끝까지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두 가지 요구안 관철될 때까지 그리고 학교가 학생과의 지금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데 학교가 학생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때까지 해당 행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위가 시작된 어제 오전부터 집무실에 나타나지 않은 김명애 총장은 이날까지 학생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5일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등교길에 트럭에 치여 참변을 당했는데요. 재학생들이 학교 측에 책임을 묻는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교내 갈등은 앞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덕여대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지난해 기수를 해외로 빼돌린 유출범의 처벌이 평균 15개월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선보기로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2년 전 3억 원 상당의 정착금과 억대 연봉을 받고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카이스트 A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개인 이득은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국내 산업계 피해에 비해 형량이 적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비판 여론에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외 기술 유출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에서 6년으로 관련법 법정형이 최저 3년, 최고 15년으로 상향된 것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해외와 비교하면 최저형량 대만 5년, 최고형량 미국 33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소 징역 3년으로 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법원 양형 기준이 여전히 징역 1년부터 3년 6월 사이여서 법을 위반한 선고까지 우려되는 이렇다 보니 최근 3년간 선고된 기술 유출 사건 실형 비율은 10.4%, 평균 형량은 14.9개월에 그쳤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4% 상승해 전달보다 인상폭이 줄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것은 물론 2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인상폭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새벽 발표할 기준금리도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980년 사망한 존 레넌이 남긴 미 완성곡이 AI 기술을 통해 비틀스의 신곡으로 재탄생됩니다. 비틀스 멤버 폴 맥카트니는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AI를 통해 존 레넌이 남긴 목소리를 선명하게 추출할 수 있었고 믹싱 작업을 거쳐 노래로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틀스의 신곡 발표는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올해 말 발표될 이 곡이 비틀스의 마지막 작품이 될 전망입니다. 네, 불법 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법원 밖에서는 찬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마이애미 법원으로 들어오자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국가기밀을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기소 인부 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국방 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 등 37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습니다. Our laws that protect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are critical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역사상 전 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3월엔 뉴욕 지방 검찰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슬픈 날, 마녀 사냥이라는 글을 올렸고 법정 안에서도 팔짱을 낀 채 변호인단에 앉아 있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법원 밖엔 찬반 시위가 열렸지만 경찰의 강화된 경계 속에 별다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Trump, we're out here, we're supporting you. Don't give up. No retreat, no surrender. He should have been locked up a long time ago. 77번째 생일 하루 전날 법원에 출석한 트럼프는 심리를 마친 뒤 다시 뉴저지로 이동해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싶고 중국이 패배하고 싶다는 그런 배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망언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치욕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압박하고 법박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보신 것처럼 예비역 장성들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이건한 예비역 공군 중장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중장님은 이제 일평생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셨는데 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6월 8일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접하고 예. 많은 국민들께서 가슴 아프고 또 분노감을 느끼고 그러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저도 또 대단히 모욕적이라 생각을 했고 예. 또 화도 많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을 마치 속국처럼 대하는 그런 주권을 침해하는 일을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보았죠. 예.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릴레이 시위를 나섰습니다. 예. 자,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제 이재명 민주당 그 대표를 만나서 한 발언들 중에 상당히 거슬리는 발언들이 좀 많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으셨습니까? 네, 그 야당 대표와 우리 의원들을 앞에 두고 그 한국은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미국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예. 잘못된 판단이고 예.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대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와 또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자,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한국이라고 정확히 지칭은 안 했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대사가 중국 정부가 자, 이 싱하이밍 대사가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자, 우리 정부가 이제 조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중국 정부는 이제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태도를 저희가 느낄 수가 없고 또 대사가 각국의 서로 나라를 존중하고 또 우호적으로 번영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현재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간의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대승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공자께서도 기소불력이면 물시여인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은 상대방에게도 행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 중국이 이렇게 좀 안하무 인격으로 좀 나오는 것에 대한 배경은 그럼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최근 수년간 이제 한중 관계에 있어서 무례하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년 전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을 비롯해서 17년도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혼밥을 먹게 했다든지 또는 취재하는 기자를 경호원들이 폭행을 했다든지 또 우리 역사 왜곡은 물론해서 김치와 한복이 중국의 것이다 뭐 이런 표현 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든지 그런 조치들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좀 분위기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중국 정부에 좀 이런저런 조치를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권 행사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세계에서도 위상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강경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조치를 해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중장님께서는 이제 공군에 이제 평생 복무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 뭐 서해나 이제 그런데 카디즈 부근에서 중국들과 이제 많은 이제 그 긴장감을 이제 유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중국이 특히 이렇게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태도가 특히 더 마음에 좀 아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이후 지금 최근에 연간 70 내지 한 90회 정도의 우리 카니지를 무단 진입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국제적으로 배타적인 공격이 아니고 그러나 위험한 어떤 충돌이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진입하기 전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는 것이 관례인데 그런 부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들은 이 역시 우리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내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신데 자, 앞으로 이제 계획은 뭐 그 이후의 계획은 또 있으십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이제 합당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예. 이런 국민들께 위로도 드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지도 또 현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인 시위는 15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예. 16일에는 몇몇 뜨짖는 단체들이 단체로 시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후의 계획은 좀 더 발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건환 예비역 공군 중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들이 불편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앞서 대통령실은 싱 대사에 대한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중국 정부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싱하이밍 대사를 직접 언급한 건 싱 대사의 발언이 외교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배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상호 존중 의지가 있는지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며 우리 국민이 불쾌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싱 대사의 발언이 외교관의 의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며 중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엄중한 경고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싱하이밍 대사의 직무는 대대적으로 부각할 화제가 아니라며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也注意到韩国部分媒体针对辛海明大使个人进行与事实不符甚至人身攻击式的报道，对此感到遗憾。 김근태 육군대장 등 예비역 장성들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싱 대사 발언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논란이 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 한국과 중국, 우리나라와 중국의 외교 당국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 동 한국 각계 인사 광판 접촉 교류 시기 직责 소재 부잉 청외 炒作의 화티 예주의도 한국 부분 매티 针对 싱하이밍 대사 개인 진행与 사실 부符 甚至人身攻击式的报道，对此感到遗憾。 우리 정부는 주한 대사가 정치인을 접촉한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한 대사가 언론에 공개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예, 우리 정부는 이제 중국 정부에게 이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었고, 자, 중국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히려 한국 언론이 이 싱 대사에 대해서 인신 공격형 보도를 했다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자, 이 중국의 태도 아까 뭐 브리핑만 보더라도 이 브리퍼의 강경한 태도가 좀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가 숨어 있죠. 그런데 저는 저 말 속에는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라는 의미에 대한 양자의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외교적 기조가 이미 확정된 상태거든요. 확정 전이라 그러면 더욱더 센 압박을 가해 오겠지만 이미 이제 한미일, 한일 결속 강화라는 외교적 기조는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나마 악화시키길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뭐 대사를 초찬다, 소환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추방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마 내부 경고 그리고 적절 주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물밑간의 대화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제 국민회의에서 이제 발언해서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우리 국민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이 특정국 대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물론 국무회의의 비공개 발언이라고 지금 나왔지만 사실 공개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한국에 와 있는 한 명의 대사를 향해서 저런 발언까지 작심하고 했다. 그럴 때 상당히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럼 정말 중국과 앞으로 어떤 외교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아마 대통령이 공개 발언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비공개 발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불쾌하고 있다. 이거는 양국 간의 외교 상당히 어긋난다. 서로 간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참전까지 해서 그럼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잡하게 나갈 것인가 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마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동안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좀 끌려가지 않겠다. 특히 이번에 싱 대사의 발언을 의도된 발언으로 보면서 아 어떻게 일개 대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느냐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사를 어떤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이 요구했지만 뭐 중국 또한 뭐 이런 거를 개인의 어떤 사생활 문제나 이런 거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향후 이제 중국이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물러나겠지만 앞으로 이거를 빌미로 해서 계속 한국에 어떤 압박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뭐 지지자들 결집하고 이런 정치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저 그런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또 윤 대통령이 또 언급한 게 있습니다. 싱 대사를 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인 내정 간섭을 했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에 비유한 세간의 평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위안스카이면은 뭐 상당히 우리 조선으로 치면 상당히 악역인 청나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세계라고 저희는 배웠는데 어쨌든 저분이 들어올 때 공사의 직함으로 들어왔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공사는 외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호 협력이나 뭐 협력 증진 이런 것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공사의 시기인데 외교관으로 왔는데 실제 이 사람이 했던 그 역할은 총독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뭐 인도 주재 총독처럼 그렇게 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본인들의 속방인 양 행정국까지 행사했다는 거죠. 간섭하고.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싱 대사의 발언은 내정 간섭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 세계가 와가지고 내정에 간섭을 했거든요. 따라서 싱 대사의 발언은 국민적 주권자인 국민 시각에서 볼 때는 묵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싱 대사가 이전에 2021년도 대선 그 직쯤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뭐 여러 가지 사드 발언 등에 대해서 외교적 기조 아니에요? 후보의 외교적 기조에 대해 비판을 했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때 문 대통령 이 정부에서는 주의도 주지 않고 초치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제넘는 행동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뭐 대사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일과 한일 이 관계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는 외교 기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특히나 압박 형식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만약에 뭐 협력을 구하거나 회유하거나 소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해도 압박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중국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그래서 이전에
노영민 주중대사가 했던 뭐 만절 필동인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굽혀서 관계 개선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분명히 주권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들으신 것처럼 여당 내부에서는 싱하이밍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해야 한다. 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태도와 언행은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외교관으로서의 자격마저 제고해야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싱 대사가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싱하이밍 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무례가 반복된다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여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이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상호 존중의 올바른 한중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 물론 뭐 여당에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대사를 추방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외교관이라는 게 이제 이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가 신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용하는 거고 그리고 외교관이 문제가 있을 때 추방하는 뭐 이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러시아가 작년에 침공을 했을 때 뭐 일본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서 뭐 간첩 혐의로도 추방을 했고요. 뭐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뭐 정보전 상황에서도 추방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 대사가 주권국의 내정에 간섭했다는 이제 비엔나 협약 41조를 위반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이제 돌려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중국 쪽에 간접적으로 요구한 건 맞습니다만 또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발언을 가지고 추방할 수 있는가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통령실이나 특히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주권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로 확실히 가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외교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 지지층을 또 결집해서 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좀 중국을 때리면서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중국에 할 말을 한다.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 정도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당시 싱하이밍 대사와의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응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건 국가관에서는 대사로서는 더구나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이고요. 또 싱 대사가 과거에도 뭐 굉장히 그 과격한 발언들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고려했으면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또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해서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네, 이거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알려진 이제 정성호 의원마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좀 문제를 지적해야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재명 대표가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박이라든지 아니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다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그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도 반박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마뜩잖은 이런 표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던데 사실은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생중계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을 대사를 찾아간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 하에 간 거잖아요. 일본의 반일 감정을 뭐 부추기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로 또 중계한 부분도 이것도 큰 문제예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싱대사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박 안 하신 거 말씀하셨지만 아니 예컨대 뭐 탈중국화 때문에 경제적 의존도가 낮아졌다 이 부분도 탈중국화는 결과예요. 이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분업구조가 문제지만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의 경제 제재가 컸어요. 그러니까 선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얘기하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의 식견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박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쌍중단 이 문제는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만은 한중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
아 이거는 주권 문제잖아요. 사실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이후에도 저 회동이 끝난 이후에도 온갖 비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말씀 안 하고 계세요. 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국익보다 정략이 우선이냐, 심지어는 정략보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하루빨리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제1야당 대표가 뭐 중국 대사가 불러서 대사관에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좀 의전서열상 맞지 않고 두 번째로 굳이 저거를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어야 되느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전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이제 정성호 의원조차도 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화로 됐지 않습니까? 뭔가 멍석을 깔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의도한 건 전혀 아니죠. 예.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도 명확히 얘기를 했고요. 지금 워낙 그 한미일 편중이 되면서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 쪽과 우리가 대립이 되고 특히 북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과 좋은 관계 개선하자. 특히 경제 관계에서의 대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매끄럽게 하자는 의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말은 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인상이 역력한데 그래도 약간의 뭐 좀 예의를 차려주면서 대사의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또 뭐 논쟁하거나 그런 상황도 좀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좀 적절하게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또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또 민주당이 이런 국내에서의 외교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려들이 또 부식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제 중국 측에 좀 조치를 요구했고 중국에서 뭐 조치는 없다는 식으로 일단 사실상 거부를 했고 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중국 측에서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중국 측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더 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인 대사의 일상적인 외교관으로서의 활동이었고 할 수 있는 얘기였다. 그런데 왜 이거를 문제 삼느냐 정도로 끝나는 것 같고요. 대통령도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발언이지만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외교부의 성명도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내정 간섭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또 중국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중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기 대사를 또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그 의견 표명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중국 측에서 또 다시 반응이 없다면 대통령이 말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우리 정부나 이제 대통령실은 뭐 다음 뭐 스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게 준비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하고 정부하고 약간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게 당에서는 이제 외교적 기피 인물 사실상 추방이죠. 이런 절차를 진행하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절차 진행하기에는 사실은 위험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국내적 기피 인물, 그러니까 뭐 면접을 하지 않고 만나질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사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만들면 중국이 알아서 하겠죠. 이런 이제 어떤 비공식적인 그 대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싱대사가 저런 무모한 발언을 이어간다 그러면 큰 불가피한 거죠. 그때는 사실 비엔나 협약에 근거해서 뭐 원인도 필요 없고 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보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추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 이익도 이익이지만 국민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뭔가 전환점을 줘야 될 것이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거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대통령이 가서 높은 산봉을 이런 말도 해서 뭐 비유도 맞춰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변화된 외교 기조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조금 강력한 방어 기제를 떠나서 공격형 외교적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별로 마련을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남아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싼값에 밀수입해 국내에 되팔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관 수사관이 포장돼 있던 인조잔디를 뜯어내자 숨겨진 공간이 나옵니다. 안에선 국산 담배 수십 보루가 쏟아져 내립니다. 다른 인조잔디 포장에도 담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수출한 국산 담배를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밀반입한 담배만 10만 갑, 시가로 4억 5천만 원어치입니다. 밀수업자들은 플라스틱 원통 외부에 인조잔디를 감아 단속을 피하려 했습니다. 일반 수입 당시 따로 검사가 중하게 되지 않는 품목인 인조잔디를 수입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붙잡힌 3명 가운데 2명은 지난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출된 담배 밀수는 밀수업자들 사이에서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로 통합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수출용 담배를 동남아에서 한 갑당 1,000원 정도에 들여와 국내에서 최소 2배 넘는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국내 담배 밀수입 적발 건수는 870여 건, 시가로 1,467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세관은 밀수업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서울이 보랏빛 축제죠.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맞아 여기저기에서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을 찾은 해외 팬들의 BTS 사랑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은 BTS 팬클럽인 아미들의 성지와 같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이곳을 찾아 시간을 보냅니다. 사옥 외벽에는 벽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곳 말고도 사옥 근처 버스 정류장이나 담장에도 BTS가 있습니다. 팬심을 발휘해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애정을 가득 담은 포즈로 추억을 남깁니다. 여의도의 한 호텔에는 BTS가 그래미 어워즈 공연 때 입었던 의상이 전시돼 팬들의 발길을 끕니다. 해외 팬들의 사랑이 참 대단해 보이는데요. 이들이 저녁에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보라색깔 조명이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팬들은 이 장소들도 빼놓지 않고 찾아갑니다. 서울 DDP에는 보랏빛 조명과 BTS 페스타를 알리는 문구들이 나타나고요. 서울 반포 항공공원 세비섬을 찾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팬들이 세비섬을 배경으로 BTS 사진을 펼쳐들었습니다. BTS 10주년을 맞아 서울 곳곳의 명소가 보라색으로 물드는 기간에 한국을 여행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오는 17일에는 불꽃놀이도 예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주말까지 이어지는 보랏빛 물결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요즘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역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정도가 되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4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경북권 내륙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이나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자외선도 강한데요.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높아서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주 후반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